어머니, 리사예요. 치킨만 간단하게 만들면 지루할 것 같아서 리코타 치즈를 같이 만들어 볼까 하거든요. 제가 리코타 치즈 다행히 냄비에 뭐 1리터 이렇게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1리터 넣을까요? 1리터 해서 리코타 치즈가 또 건강에도 좋으니까 한번 해볼게요. 그럼 1리터 냄비를 대보시면요, 약간 뜨거워질 때가 한 60도, 70도 정도 되거든요. 그리고 그때는 한 좀 이렇게 저어주셔야 이렇게 밑에 달라붙지 않아요. 이제 온도를 올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요. 좀 여기가 뜨거워질 때 저을게요. 네, 60도 올라가고 있는데요. 소금을 좀 넣을게요. 그래서 60도, 70도 되면 뜨거워지기 시작하거든요. 예, 온도 보이시죠? 60도 이상 되면 조금 살살살 저어주시면서 해야 되고요. 다시 보여드리면, 네, 거품이 올라와서 한 80도 넘을 거예요. 네, 정확히 80도 됐거든요. 그러면 지금 이걸 넣고요. 라임 50ml요. 너무 많이 젓지 마시고요. 분해되는 거 보이시죠? 순두부 같죠? 걸러낼게요. 20분 정도 걸리는 중에 제가 팬케이크 만들게요. 팬케이크 만들 건데요. 2인분 딱 만들게요. 에그 하나면 되거든요. 거품 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오랜만에 만들어서 좀 까먹었네요. 설탕하고 소금 조금 넣을게요. 주시고 우유 천천히 넣을게요. 드릴게요.
리코타 한 건데요. 물이 이만큼 빠져나왔거든요. 이거를 팬케이크에 올려줄게요. 그 다음에 바나나 같은 경우는 반 잘라서 하는 거 아시죠? 오늘은 껍질을 반은 한번 해볼게요. 어디 보니까 껍질을 이렇게 놓고 구운 데도 있더라고요. 이제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이거를 이제 갈라주세요. 갑자기 불이 올라서 이거 한번 돌려볼까요? 가까이서 보시면 지금 버블이 터지거든요.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. 그때 이제 버블이 많이 생길 때 그때 뒤집으시면 되거든요. 네, 이거는 버블.